먼저 여덟 번째 시간에 드린 숙제가 있습니다. 다 하셨죠? 자, 답 드리겠습니다. 오돔이 아프다. 오돔 아프다. 여기다가 르를 넣어서 질문으로 만드는 게 숙제였죠. 자, 답 뭐라고 하셨나요? 네, 오돔 마이서바이 르. 오돔 마이서바이 르카. 오돔 마이서바이 르크랍. 자,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정답입니다. 네, 이제 그 대답도 잘 하셨고, 여기 적었던 단어들 다 기억하시죠? 공항, 산안빈, 방콕, 꾸룽탭 다 기억하시죠? 맵다, 친구 다 기억하시니까 이제 새로운 대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대화 들어보세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잘 들어보세요. A와 B가 이야기합니다. 쿤까몬 유메 크랍? 마이 유카 빠이 딸랏 카. 레 쿤 우돔 유메 크랍? 마이 유카 빠이 타나칸 카. 네, 짧죠? 짧고 간단하지만 새로운 단어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쿤까몬 유메 크랍? 자, 이거 다 아시죠? 쿤까몬 까몬씨 유마이 계십니까? 유마이 마이유카 안 계십니다. 마이 아니라는 거죠. 마이유 그러니까 안 계시다. 마이유카 빠이 딸라카. 빠이 딸라카. 딸라은 시장이라는 말입니다. 빠이 딸라카 시장에 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태국어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현재형이 그냥 대충 그 대화의 의미상 과거형이 될 수도 있고 미래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이 딸라카 그러면은 시장에 갑니다가 될 수도 있고 갔습니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대화에서 마이유카 안 계십니다. 그랬으니까 빠이 딸라카 그랬으면 시장에 가셨습니다. 과거형이 되겠죠? 그랬더니 우리 지난 시간에 레 배웠었죠? 다른 색으로 할게요. 레 뭐라 그랬죠? 레 and 그리고 이런 뜻이죠. 레 쿤 우돔 유 메이크랍. 그러면 또는 그리고 쿤 우돔 우돔 씨는 계십니까? 레 쿤 우돔 유 메이크랍. 마이유카 또 안 계시죠? 마이유카 안 계십니다. 빠이 가다 타나칸 카. 타나칸 새로운 단어 나왔습니다. 타나칸 많이 들어보셨죠? 타나칸 은행. 타나칸 태국의 타나칸 어디 있죠? 타나칸 꾸룽탭 또 타나칸 나콘 루앙타이, 타나칸 타한타이 뭐 여러 종류의 타나칸이 있습니다. 타나칸 은행이죠. 자, 빠이 달라카 시장에 갔습니다. 빠이 타나칸 카 은행에 갔습니다. 예,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장소에 대해서도 좀 더 배워볼게요. 우리 또 생각나는 장소 뭐 있을까요? 태국에는 절이 많죠. 불교 국가니까 절이 많아요. 절. 자, 또 계속 밖에다 적어보겠습니다. What? 절. 사원. What? What prakeo? 아시죠? 에메랄드 사원. What prakeo? 에메랄드. What? 절. What?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장소. 탐관 기억하세요? 탐관. 티.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었죠? 탐관. 탐관이 뭐였죠?
네, 탐, 하다, 누, 하다, 간, 일, 일하다, 탐, 간, 일하다. 그런데 티에다가 탐간을 더하면은 티탐간이 되는데요. 티탐간, 일하는 곳, 회사, 요거를 합쳐서 일하는 곳, 그러니까 일자리죠. 일자리, 회사, 이런 표현이 되죠. 티탐간, 티탐간. 자, 장소, 시장 있었죠. 달랏, 은행 있었죠. 타나칸, 절, 왓, 티탐간, 티탐간입니다. 네,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음식점, 음식 뭐였죠? 아한, 란 아한, 란 아한, 음식점. 자, 오늘 제목을 장소라고 한번 지어볼까요? 장소, 자, 왓, 절, 란 아한, 란 아한, 란 아한. 발음이 조금 힘들어요. 여러 번 한번 연습해 보세요. 란 아한, 음식점. 자, 또 어떤 장소가 있을까요? 티탐간, 일자리, 회사, 일하는 곳, 티탐간 있죠. 그 다음에, 자, 란, 그냥 란, 란 아한 하면 음식점, 그냥 란은 가게.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가게가 있을 수 있겠죠? 란, 란 카우팟, 볶음밥 파는 가게. 음식점인데 카우팟을 주로 팔면 란 카우팟, 그럼 되겠죠? 란 가게, 란 플러스 물건, 그러면은 그 물건을 파는 가게란 뜻이 됩니다. 란 아한.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조금 더 복잡한 단어 한번 해볼게요. 사타니, 사타니. 오, 사타니, 땀루왓. 길죠? 자, 땀루왓, 땀루왓, 경찰. 자, 그러면은 사타니 땀루왓은 무슨 말일까요? 경찰서, 경찰서가 됩니다. 사타니 땀루왓, 경찰서. 사타니 땀루왓, 사타니 땀루왓, 사타니 땀루왓, 땀루왓. 내려갑니다. 사타니 땀루왓, 경찰서. 사타니 땀루왓. 여러 번 반복해 보세요. 란 아한도 쉽지 않은 발음이에요. 란 아한 여러 번. 사타니 란 아한, 사타니 땀루왓. 그리고 이 사타니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BTS, MRT 다 타보셨죠? 사타니 통로, 사타니 에까마이, 사타니. 많이 들어보셨죠? 사타니 역이라는 말도 됩니다. 역, 통로역, 사타니 통로, 에까마이역, 사타니 에까마이. 그 다음에 뭐 많죠? 후이광, 사타니 후이광, 사타니 플러스 그 역 이름입니다. 무슨 역이 아니고 역 무슨입니다. 사타니 something something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소 또 뭐가 있을까요? 자, 태국의 방콕의 아주 관광이 발달한 나라니까, 자, 호텔, 호텔, 롱랜.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롱랜, 호텔. 자, 여기 가까운 롱랜, 맨하탄, 롱랜, 오리엔토. 태국 사람들은 오렌텐 그래요. 롱랜, 오렌텐. 또 호텔 많죠? 롱랜. 어떤 호텔이 아니고 호텔 어떤, 이렇게 말합니다. 롱랜, 무슨 롱, 이름, 이름. 롱랜 뭐, 이렇게 하죠. 롱랜 랜드마크도 유명하죠. 자, 롱랜.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우리
But I sunny 한번 해보겠습니다. But I sunny 이것도 좀 길어요. But I sunny 우체국 우체국 But I sunny 우체국 발음이 좀 힘들죠? 길죠? 사타니 땀루왓 But I sunny 우체국 롱램 호텔 티탐관 일자리 일하는 곳 티탐관 또는 오피스라고 해도 되겠네요. 오피스 오피스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순수한 태국말로 티탐관입니다. 그리고 왓 절 사원 왓 란 아한 음식점 란 가게 무슨 가게 하려면 란 플러스 무슨 란 아한 란입니다. 그다음에 역 사타니 역 그런데 사타니 플러스 땀루왓 땀루왓 경찰이죠 하면은 사타니 땀루왓 경찰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나칸 은행 딸랏 시장 자 레 엔드죠 엔드 레 자 오늘 여러 군데 장소를 배웠는데요 다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다 뭐 다 아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건 아시고 어떤 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요것을 다 외우셔야 문제 풀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장소 아시는데 많을 것 같아요. 뭐 병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주변에 있는 태국인들한테 여기는 어떻게 말하냐 저기는 어떻게 말하냐 물어보셔서 많이 적고 많이 외우세요. 자 오늘 아홉 번째 이주연의 생생 태국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잊지 마세요. 사디카.